How are you?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레인 아웃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게 업데이트가 생각보다 빨리 돼가지고 놀랐습니다. 쭉 보시면은 와우 225번까지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또 완전 새로운 문제들이라 또 어떤 식으로 저를 열받게 하고 골 때리게 만들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186번. 네, 또 바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아, 뿅! 자, 186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보자. 비밀번호는 점점점. 비밀번호는 점점점. 점점점이 힌트일 것 같은데 000이었나 설마? 아, 이것도 무슨 패턴이지? 새로 느끼는 패턴인 것 같은데요? 벌써 오늘부터 느껴지는 This is hint time. Let's give it. 소리가 너무 작네요. 볼륨을 올리세요. 뭐야? 볼륨을요? 아, 설마 볼륨 버튼으로 소리 올리면은 비밀번호가 나오는 시스템인가요? 2000 years later. 잠깐 한번 뽑아서 체크를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볼륨을 올리면은 반응이 올까요? 아, 맞네! 야, 이거 컴퓨터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비밀번호는 바로 965.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요번에 힌트 안 봤으면 절대 못 푸는 문제였습니다. This is 힌트는 바로 965. 아, 이 토깽이 자식 또 나왔습니다. 지겹지도 않고. 이번에는 또 어떤 변종 패턴입니까? 예. 토끼가 시계. 이거 이번에도 밟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 안정적인 발판이 슉슉 완성. 권투 시합에서 이기세요. 일단은 저구요. 뻗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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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치. 데미지 뭐지? 치고 한 대 치고 무빙. 아, 무빙 착 짤짤이 카이팅으로 잡는. 야, 이거 완전히 좀 새로운 패턴인 것 같은데요? 야야야 라라라라라. 주변 일단은 클릭을 해봐도 딱히 반응이 없고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 이거를 얘를 잡아뜨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라운딩 자세로다가 잡아뜨려가지고 일로 와. 눕혀서 피는 거. 어림도 없죠? 여러분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필승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This is my hint! UAE 위치를 옮기세요? 어? His name is John Cena! 빰빰빰빰. 어, 야, 이건 생각 못했네. 이건 요거는 좀 새로운 패턴이었네요. 탐색 목표, 뿅아리. 뿅아리가 어딨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뿅아리가 나오려면은 왠지 낮이 다시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가리면은 나오지 않을까요? 뿅아리가 어딨나요? 삐약삐약 삐약삐약. 병아리 어딨니? 확대도 해볼게요. 확대 안되고 흔들어 제끼고 안되고. 오 마이 갓, 힌트를 다시 봐야 된다니. 두두두둥. 든든합니다. 잠깐만, 이거 맨날 당했던 패턴인데. 아, 오랜만에 푸는 문제라 까먹었어 그 패턴. 생선을 구해서 고양이에게 주세요. 이번에는 생선을 구해서 이 고양이한테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구워보자. 지글지글지글지글. 아, 지글지글. 어? 뭐 없네. 자, 이런 문제는 무조건 넌센스 문제입니다. 이 장황한 길이에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자, A는 뭘까요? A는 B. B샵 아닌가요? 저기 A 보니까 A는 B샵이라 써있는데. 아, B 세미콜론. 100% 넌센스일 텐데. 이거 진짜 문제는 아니겠죠? 아, B
B는 1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는 10입니다. 10. 이거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느낌이었네요. 천을 누르세요. 천. 예, 마 천. 이거는 진짜 천을 누르는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죠. 천을 찾아봅시다. 이거 에바야! 아 진짜 천번 누르라는 건 아니겠지? 아, 일단 한번 천번 눌러보자. 궁금하긴 하네. 자 일단 천까지 숫자를 만든 다음에 천을 직접 눌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Two hours later. 여기서 천을 딱 띄우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1, 2, 3, 4, 5, 6, 7, 8, 9, 띵! 천 어디 갔어? 천 어디 갔어? 야! 아니, 어이, 천 눌러도 반응 없고요. 내 노가다. 와, 999에서 바로 천일로 띵! 하고 튕겨나가 버리네. 필살기. 핑! 히트 소환술! 뾰용! 어? 버튼을 이동해서 천을 누르세요. 맞아. 브레인 아웃. 뇌를 정지시켜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나 왜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러지? This is 주차 아세요? 이번에는 또 어떤 주차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주차 공간 자체가 너무 좁아요. 바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또 공간이 있겠죠?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아 그래 나와 임마! 이 방법이었구만. 감사합니다. 자 194번 문제. 양초에 불을 켜세요. 싹 싹 싹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성냥인 것 같은데 아 분명히 이 아이템들을 쓰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이건 또 뭘까? 아 어렵다 어려워. 뭐지? 알 수가 없다. 성냥값을 확대하고요 성냥개비를 꺼내 흔들어서 불을 붙이세요. 성냥값을 확대 꺼내서 샥 요렇게. 와 문제 수준들이 진짜 높아졌다. 가면 갈수록 그 트릭에 좀 약간 디테일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몬스터를 퇴치하세요. 나가 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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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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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 어, 택! 야, 아, 죽어라! 반응 없고. 아, 이렇게 잡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거 빡센데? 야, 요건 어떤 트릭이지? 퇴치하는 거 중에, 이거 파리, 예전에 나왔던 파리 문제가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바깥으로, 이게 뭔가 줄여가지고, 크기를 줄여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에라이! 어. 이건 좀. 이거는 퇴치했다고 보기가 조금 애매한데. 누가 가장 똑똑할까요? 네! 네! 선생님! 개발자님! 뭐야? 이 제작자분들이 칭찬에 많이 목이 메말라 하시네요. 거의 뭐 엎드려 절박기 수준인데. 웃게 만들어보세요. 어? 우참인가 보네? 돈이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지. 자자자자. 돈만 보이면 행복할 거예요. 사랑이 가득한 당신도 자본주의의 맛을 느껴보세요. 자, 입 벌려! 돈 들어간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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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협박을 해봐야 되나? 야. 딴 사람이 본다. 웃어라. 안 웃어? 웃으라고. 아, 갑자기 또 학창시절의 기억이. 간질간질! 간질간질! 오오.
어, 이 자식 간지럼도 안 당하려고 겨드랑이에 원천 봉사한 거 보세요. 이 자식. 어, 너 알았다 알았어. 입을 이거 강제로 좀 웃게 만들면 되나? 아니면은 이렇게 뒤집으면 웃는 모양인가? 아닌데. 어, 이 친구 아주 우참 말렙인데쇼. 괜찮아. 넌 어차피 100% 웃게 되어 있어. 진정한 자본주의 미소가 뭔지 보여줄게. 미소 지어라. This is my hint. 신발을 벗기세요? 신발 벗기고. 아, 신발이 있었구나. 신발 신은 줄도 몰랐네. 가지 가지 임마. 246580? 246580? 246580? 나 저거 뭔지 왠지 뭐 다음 문제 힌트일 것 같은데. 246580. 246580. 지문? 어? 짜잔. 아니 나 근데 아까 그 숫자의 의미가 좀 궁금하네. 246580 뭘까? 다음 값을 계산하세요. 아, 174 983. 뭔가 규칙성을 찾는 문제겠네요. 또 시간상으로는 5시 5분이고요 그리고 12시 15분입니다 와와와와. 감이 안 잡히네요 이거. 와, 어렵다. 뭐지? 51 더하기 123은 174. 51. 911 더하기 72는 983. 아, 역시 이런 숫자가 나오면은 바로 뇌정지 오네요. 진짜 자체 뇌정지가 와버립니다. 이 문제 해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 정답을 봐도 이해가 안 가네 나는. 대상을 뽑으세요. 대상 시작. 가짜 게임이야? 이러면 뽑는 거지. 주작 주작 주주작 주작 주작 주주작. 가위바위바 빠. 어허. 이거 약간 필살기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필살기 아닙니까? 잠깐만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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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도 자체 주작을 하는구만. 자자자. 저리 가시고 물컵을 가득 채우세요. 물컵 물컵. 물이 어디 있을까요? 요호요호요호요호. 샥. 불 붙여서. 불 붙인 것까지는 좋았거든요. 선반을 태워도 딱히 반응이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불 붙인 것까지 맞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죠. 이거를? 어? 와! 아! 오케이, 한 거지? 아, 신기하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레인아워 업데이트 된 또 골 때리는 신규 새로운 문제들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203번부터 한번 또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휴바.